연준, 너 뚱뚱해. 저 안 뚱뚱해요. 연준이 형 몸무게 저랑 비슷해요. 여러분, 연준이 형이 뚱뚱한 거면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말해봐요. 누군가 누군가. 아니야. 누구 말해요? 다음 누구였어? 아니야. 이런 댓글 쓰실 때 자화상처럼 한번 하고 쓰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아니 진짜로.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는 멤버들이 이런 말씀을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건 많아. 역시. 너 아주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요. 특히 연준이 형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 말 고생하는데. 맞아요. 그런 말은 어디에서 쓰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라고는 제가 딱히 뭐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뭐 저번에 뭐 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라주 먹는다고. 네. 근데 뭐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약간 내 자신에게도 뭔가 자기개발이나 뭔가 쏟을 시간도 부족한데 저한테 하는 되게 의미 없는 말들을 굳이 왜 남기시나 싶긴 해요. 자기를 갖고 나가기에도 아까운 시간일 텐데 저를 아주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뭐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순 없겠죠. 근데 그건 사실 생각으로만 끝내도 되는 문제이지 않은가 싶어요. 굳이 왜 입 밖으로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또 저의 팬이라고는 하시는데 저에게 있어서 좋은 팬분은 아니신 거죠. 네, 그냥 저 안 좋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부하분들은 저에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건 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나와도 사랑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추억이었어요. 제가 볼 때 지나서 추억이에요. 당시가 아름답진 않았어. 이거 뭐냐? 저는 아, don't care 하면 돼요, 그냥. 아, 그렇긴 한데 선 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충격인데? I don't care 하는 걸 제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에